선하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 게임즈와 함께하는 스베누 스타리그 시즌3.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4강 두 번째 매치업 프로토스 동족전이 펼쳐지는데요. 마지막 결승 진출자가 되기 위해 나선 두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랜드슬램을 꿈꾸는 베테랑 프로토스 정윤종, 전매특허인 안정적 수비의 대명사에서 과감한 공격력까지 겸비한 퍼펙트 플레이어로 진화 중입니다. 국제칸 대회 우승자로도 꾸준히 이름을 올린 그가 스타리그 정복을 위해 출격합니다. 이에 맞서는 상대는 타이틀리스트 김준호 선수입니다. WCS 포인트 넘버원, 다승왕 등 기복 없는 경기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왔던 김준호. 그런 그가 얻지 못한 단 하나의 타이틀, 바로 국내 개인 리그 우승을 위해 스타리그 석권에 도전합니다. 자신의 꿈을 완성시키기 위한 운명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누 스타리그 시즌3 4강전 두 번째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선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역시 이승원, 고인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4강전 경기 이제 두 번째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를 통해서 한지원 선수가 올라오면서 결승전 반은 완성이 됐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나머지 결승전의 반이 완성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에서 이제 만약에 정윤종 선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승전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면서 다른 대회에 리벤지 매치가 꾸려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김준호 선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생애 최초 국내 개인전 결승 진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를 지켜보기 위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두 분도 함께하고 있어요. 스파이럴 캐치. 그렇습니다. 항상 TV에서만 네. 뵀는데 실제로 뵈니까 상당히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네. 표정에서 다 드러나니까 네. 예, 표정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말 전 세계 팬들이 집중하는 이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거의 여기가 이태원이에요. 예, 완벽하게 이제 왼쪽 방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글로벌한 대회를 저희가 진행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고요.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에 어쨌든 뭐 스타리그에 관심 있어 하시는 이런 분들까지 또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경기인 만큼 이 두 선수권을 이뤄내야 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각각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4강전 두 번째 경기까지 왔는데, 과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채워나가서 결승전까지 올라갈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 것인지, 그 두 명의 선수를 박수와 함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4강전 두 명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윤종과 김준호 선수입니다. 네, 경기 들어가기 전에 김준호 선수랑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여지껏 살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이 김준호 선수의 최고의 커리어는 4강이거든요. 개인전 4강 무대 이상으로 벗어나본 적이 없는 김준호 선수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 결승 진출 혹은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바로 눈앞에 앉아있는 정윤종 선수를 꺾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WCS 포인트 1위는 김준호인데, 1위 같은 그런 느낌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를 잡아내고 올라간다면 분위기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정윤종 선수는 이제 최초로 OSL과 GSL 그리고 SSL까지 스타리그까지 두 순간에 어떻게 전무후무한 그런 타이틀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4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의 선수, 과연 어떤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게 될지. 1세트 에코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박수 함께 확인해보죠. 스타리그 시즌3 4강 2경기. 자,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양쪽 진영부터 살펴드립니다. 정윤종 선수의 진영 역한시입니다. 자, 정윤종, 이번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 반대편 5시 진영 기다리고 있는 김준호의 진영도 만나보시죠. 김준호, 마치 자그마한 산들을 조금씩 정복해서 자신의 성을 만들었는데 제국을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거대한 타이틀이 좀 필요한
지금 김준호가 5시에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네. 이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세계 정말 유수의 대회를 전곡하고 그다음에 뭐 WCS 포인트를 보면 알겠지만 당당하게 또 1위를 차지하면서 사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런 능력치를 가졌는데 국내 프리미어급 대회에서의 우승 경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간의 제왕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아직 미완성이다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런 그 선수가 바로 김준호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두 명 선수가 약간의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김준호를 응원하는 분 과연 CJ 그 힘을 또 김준호 선수가 오늘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대방 진영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낸 것은 정윤종입니다. 네, 양 선수 모두 상대방의 가스러시를 대비하는 탐사적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김준호 선수는 단기 대회는 굉장히 잘해요. 하지만 장기 레이스, 뭔가 좀 많이 준비해서 오는 대회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그 중요도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큰 겁니다. 왜 그런 것 같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김준호에게. 그랬더니까 뭐 선수들이, 상대하는 선수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에서는 아무래도 좀 유리한 상황에서 내가 너무 이겼다라는 것에 심취해서 자신 스스로가 경기를 던진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결승 무대에 못 올라갔었던 것 같다. 이제는 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승에 올라갈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보이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 팬들은 좀 그림자를 본 것 같습니다. 큰 덩이가 있으니까 그림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자만 어떻게 보면 더 부각됐던 김준호인 만큼 자신의 본체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경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마당에 대한 정찰 이번에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김준호 5시. 네, 체제가 살짝 달렸습니다. 정윤종 선수가 우주가문 태클을 탄 이유는 그거죠. 상대방이 투가문을 봤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스 수급량이 나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대한 내가 가스, 그러니까 태클 위주로 태클트리 위주로 탄 다음에 제공권을 먼저 장악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김준호 선수가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다전지에서 전멸 추적자 위주로 많이 보여주고는 하는데 오늘 경기 시작은 살짝 다르기는 해요. 네, 이관문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추적자를 3기까지 모아주면서 상대가 뭔가 태클을 타고 운영 위주로 플레이를 할 때 자신이 자신 있는 어쨌든 추적자 움직임으로 압박을 좀 심하게 넣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자신이 그 추적자의 3기를 일단 보유한 채로 상대편 진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의 예언자를 준비하고 있는 정윤종. 자,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김준호의 압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네, 뭐 지금 당장의 공격권은 김준호 선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멀티를 확인했고요. 전진 수정탑을 정윤종 쪽에서 꽂았기 때문에 이쪽은 시간 금방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언자와 함께 나가는 저 관목 PC를 김준호 입장에서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예언자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사실 전반적인 컨트롤 통해서 조금 더 욕심 한번 내봤었던 김준호. 예, 자신감 있는 어쨌든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상병력으로 압박을 해놓고 멀티를 좀 추가적으로 빨리 가져간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는 살짝 부족한 이런 용도였고 그러는 와중에 예언자 뜨고 그다음에 삼관물이 완성됐을 때 전진수정탑에서 소환되는 이 병력에 자신의 일꾼이 손해를 보게 되면 앞마당 멀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파수기 아, 네. 여기서 한번 견뎌내고 돌려. 자, 뒤에 빼고 빠지고 있는 추적자 이런 관리자를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자, 뒤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력 좀 줄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압박을 좀 더 가지 못한 채 세 개를 그냥 내줬고요. 네, 멀티를 취소하는 판단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대방이 예언자를 잡을 만한 역 우주감을 탔기 때문에 예언자는 금방 제거가 될 거고요. 멀티를 완성시켜버렸으면 위험한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과감하게 포기할 걸 걷어내는데 아직까지 앞마당 입구 지역에 정윤종 선수가 계속해서 병력들을 집결시켜놓고 있습니다. 일단 파수기까지 더합니다. 아, 추적자 3기를 잃지 않았다면 오히려 싸먹는 식으로 멀티까지 지킬 수가 있었을 텐데 추적자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거기까지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상대는 자신의 입구 쪽에다가 추적자 세워놓고 파수기 하나 소환을 해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고 예언자로 상대방이 만약에 밀고 내려오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일꾼 쪽을 좀 털어주면서 멀티를 지키고 네요, 김준호. 네. 집중력이 많이 흔들립니다. 뒤쪽에 예언자를 봤기 때문에 그쪽에 좀 신경 쓰다가 예언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개시를 던져놓고 뒤쪽으로 빠져나온 성공. 자, 이게 나갈 만한 방법이 지금 없어요. 지금 여기 수정탑이 꽂혀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쪽을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네.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병력들이 아직까지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걸 보고 빼는데 자, 이런 상황이면은 분광기가 더불어서 네. 하수기가 더불어서 아마 버텨준 그런 모습. 자, 최대한 그 정윤종 선수도 자신이 멀티를 지었기 때문에 네. 병력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빠지는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고요.
자 여전히 아래쪽에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준호. 자 초반에 움직임에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정윤종이 한번 선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의 멀티가 없는 것을 김준호 선수, 그러니까 정윤종 선수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불사조를 계속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멸자를 들어버리고 그 타이밍에 한 번쯤 더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만 살짝 건드려주고 뒤쪽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준호. 그러면서 앞마당 역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자신의 앞마당에 대한 확보를 거의 이제 꾸준히 하면서 다음 유닛들을 역시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오자마자 불사조. 네, 제공권이 중요하다는 걸 정윤종 선수도 그리고 김준호 선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불사조를 모아주는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김준호 선수에게 불사조를 모으는 것을 발각당해버리니까 불사조를 모으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잠시 인구스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난 뒤에 다시도 역시 조금씩 올려나가고 있는데 현재 하지만 숫자, 공격 진영 숫자는 약간은 또 많거든요, 정윤종. 네, 많기는 하지만 이제 불사조의 차이 때문에 불멸자는 화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마당 연결체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 과충전을 끼고 싸우는 그런 식의 수비를 김준호 선수로 꿈꿀 것 같네요. 네. 자, 한 20초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올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수기 움직임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4기. 결국 이제 상대방이 오. 불사조를 우선에까지 잡았고요.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될 수가 없겠는데요. 네, 지상병력으로 압박을 한 것은 불사조로 상대방이 견제를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이런 방법일 수도 있는데. 자, 김준호가 놓쳤습니다. 네. 네, 불사조에 약간 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신의 불사조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반응이 조금 느리기는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만 뒤늦게 일단 입구를 잠깐 막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네, 반대로 정윤종은 이게 판단을 잘 내린 겁니다. 뭘 잘했냐면 상대방의 불사조가 자신의 본진 쪽에 와 있었잖아요.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 입구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쯤 시선을 돌리는 용도였는데 그게 잘한 판단이면 이게 살아가야 됩니다. 네. 자, 예언자 위쪽으로 올라와. 그리고 여기서! 불사조가 결국 백업이 됐기 때문에 불멸자는 화력 발휘가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지상병력도 지금 싸움에서도 김준호가 이겼죠. 게다가 예언자까지 상대편 진영까지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자는 아직까지는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불사조가 김준호 선수는 뛸 필요가 있습니다. 정윤종 선수가 병력을 잃기는 했지만 그런 와중에 잘한 게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불사조에 자신의 일꾼 수가 잡히면서도 일꾼에 충실하게 잘 찍어놨어요. 네? 오히려 김준호 선수의 일꾼이 좀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꾼 한 10기 정도 차이를 조금씩 메워나가고 있는 것은 도리어 김준호 선수. 공격 진영 숫자가 좀 약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 인구수를 맞춰주고 있는 현재 정인종이 되겠습니다. 네, 일꾼 숫자도 일단은 최적화를 해놨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제 불사조 견제라든가 혹은 들어올 수 있는 예언자 견제 여기에만 일꾼이 잡히지가 않는다면은 계속 이제 자원상에서의 이득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그 정인종 선수의 상황입니다. 자, 전멸을 거의 완성 준비까지 앞두고 있는 정인종 선수. 네. 김준호 선수는 살짝 좀 의아하기는 할 거예요. 자신이 제공권도 쥐고 있고 분명히 상대방의 병력을 다 잡기는 했는데 왠지 아주 유리한 느낌까지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정윤종 선수가 판단을 정말 그 상대방의 불사조에 주도권을 내어주는 그 와중에도 잘 내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정윤종 선수를 상대로 김준호 선수가 머릿속에 그리고 들어갔었던 그림은 빠르게 이제 경기를 좀 끝내는, 제압을 하는, 주도권을 잡는 이런 경기 운영이었었는데 이 정윤종 선수의 판단이 초반 판단이 좋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좀 끌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자, 김준호 예. 입장에서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지금 개시와 전반적인 불사조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편 움직임을 봤다는 건데 김준호가 잠시 경기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추위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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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바람이 조금 너무 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좀 손이 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온도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 지금 굉장히 좀 뜨거운 경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약간 양 선수가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 원래 네. 저런 거 참고 경기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전제니까. 근데 경기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요. 이 한 세트도 뺏기고 싶지가 않아서 퍼즐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전제에서 결승으로 가는 이런 그 다전제 승부에서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 선수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이런 그 부분까지도 조절을 해가면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모두 다 제거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맞죠. 특히나 그 김준호 선수를 사랑하시는 많은 팬들 중에서 특히나 김준호 선수가 이제 모성애를 좀 자극한다.
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그 입김 부는 것은 그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됐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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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준호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고 일시정지가 해제되고 경기가 속게 됩니다. 자, 조금 전 상황을 통해서 이제 정보까지는 완전히 얻어냈고 김준호 선수 진영으로 이제 정윤종 선수의 병력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김준호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분명 그 김준호 선수가 훨씬 유리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의 느낌은 아니다라는 뜻이고 지금 병력의 조합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김준호의 분위기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네. 전반적인 김준호는 뭐 얻어낸 정보도 많고 문제는 또 예언자도 완전히 끝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가도 굉장히 병력들을 놔둘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들이 뭐 이어집니다. 견제도 견제지만 일단은 움직임을 들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시를 통해서. 네. 예, 그래서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예, 추가 멀티 상황이라든가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 예언자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멀티를 또 하나의 멀티를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이거 깼을 때 언덕 전멸 탈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손에 주어진 거라고는 추적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코라는 전장이 추적자를 돌리기에 썩 좋은 전장은 아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만약에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또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어요. 너무 시간을 주게 돼버리면 더 불리해집니다. 네. 그래서 일꾼을 조금이나마 잡아주려고 했던 거죠. 네, 상대가 업그레이드도 빠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병력 구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견제를 통해서 추적자를 원활하게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예, 본인의 이제 타이밍이 본인이 기다리는 타이밍까지 좀 시간을 버는 방법이다라고 정윤종 선수가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일단은 병력이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예, 상대방의 추적자를 좀 효과냈죠. 방금 전 장면 이후에 도리어 병력을 한번 모아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준호. 네, 이걸 상당히 막기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트리플 지역을 줘버리고 일단은 살아남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불멸자가 3개가 있는데다가 불사조도 이제 소수나마 포함이 돼 있고 네, 추가적으로 멀티를 해가면서 상대방의 멀티를 한 번이라도 취소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네, 그 자체만으로도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네. 네,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거 지키려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상대편에게 또 하나의 그 멀티 지역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을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정윤종 선수. 아니면 과충전을 끼고 막아야죠. 자, 병력들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는데요. 과충전 하나요? 일단 네. 선택합니다. 이쪽으로 어그로를 끌어주고 그 다음에 막아내는 건데 네. 자, 연결책 했고요. 대규모기니까 일단 옆쪽 뒤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했고 네. 그냥 전투 이수 아 이걸 칩니다. 정윤종도 진짜 잘 싸우긴 했습니다. 네. 불멸자 화력. 예, 불멸자가 세 쪽도 남아있는데 방전사가 일단은 붙어주면서 추가적으로 추적자가 오긴 오네요. 와, 정말 잘 싸웠습니다 정윤종. 네. 자, 위쪽에 거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끌어주고 있네요. 거실 방전사 예, 병력 차이가 거실이 하나 살아남은 상태에서 일단은 병력이 좀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트리플 지역 쪽을 한 번 더 지금은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을 통해 사실상 김준호 선수는 또 하나의 멀티 활성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 이 역으로 오는 이 병력들이 좀 거세 보이는데요. 김준호의 작전은 뭐였냐면 트리플 연결체를 깨버리고 대규모 기한을 타는 게 베스트였어요. 근데 모선에게 에너지가 없었고 연결체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자, 상대편 진영까지 또 왔습니다. 역시 멀티에 대한 견제 여기를 날려버리겠다는 동일한 생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요. 예. 아, 진짜 정윤종의 교전 능력은 굉장히 불가사의하네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실 하나를 살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실 찍어가면서 시간을 고. 네, 또 왔죠. 좋아요. 네. 또 왔어요. 거실이 프리드립니다 위쪽에서. 아, 대결죠. 아, 그 위쪽 멀티 그대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정도의 실제 정윤종. 아, 이런 정도에서 싸움에서 지면은 이후에 경기 안에서 김준호 선수의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정윤종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결국 그 장면 전투 한번 이후로 이렇게 뒤바꿔버렸거든요. 네, 연결체가 깨질 듯 말듯 하다가 김준호 입장에서도 깨진 줄 알았는데 그게 마지막 에너지가 살짝 남았어요. 모든 화력, 그리고 일점차를 순간적으로 한번 놓다보니까 그 사이에 정윤종이 상대방의 병력을 다 잡아먹어버리면서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교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리플 지역 쪽에서 뭔가 조합도 좋았고 업그레이드도 한 단계 더 앞서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트리플을 보자마자 출발을 해서 그 트리플을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 나올 생각이었었는데 그 작전이 모두 다 실패를 거두면서 그 한 번의 경기 운영 때문에 그 도전 때문에 정윤종 선수가 첫 세트를 잡아버렸어요. 김준호가 느낀 추위는 패배를 직감한 추위일 수도 있습니다. 서늘한 감속 이런 것들을 정윤종 선수가 했습니다. 방금 전 그 전투 전까지 김준호가 이끌고 있는 그 과정에 경기 중단을 요청했는데 그 다음 경기 그대로 날려버렸거든요. 전사망에. 네, 원래 선수들은 모선에게 에너지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그런 거 다 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거기에서 관리가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김준호. 자,